자, 6월평가원 세계사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역대급으로 쉬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 이번에 유일하게 잘 봤는데, 쉬어서 그랬군요라고 하면서 힘 빠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힘 빠질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한거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자긍심 가지시고요. 혹여나 못 봤던 친구들도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이번에 세계사 시험은요, 연표 문제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연표가 좀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전체 영역별로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무난하게 풀수 있도록 좀 구성됐던 시험이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1번에서는 4대 문명이 나오겠지. 다음 자리에 나타난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라나 사자이서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집트 문명 아니면,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제가 된다고 했죠. 자, 1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슨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편찬이 되었어. 관련이 없습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였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선택지인 것 같아. 크레타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라파나 모헨조다로 등지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던 건 인더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자,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로 칭하였다.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선택지겠지. 정답 4번입니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상왕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너무 쉬워. 후주의 절도사 출신인 황제는 문체주의를 내세워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과거제를 개혁했다. 그래서 어떻게 개혁했지? 과거제의 최종 시험에 황제 앞에서 치르게 되는 전시를 정례화했죠. 바로 송태조 조광윤에 대한 내용이야. 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은, 친히 그들을 접견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전시의 정례화. 전시의 도입, 정례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팔기를 조직하였다. 팔기 같은 경우에는 송이 아닌 후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고요. 수시력을 편찬했던 건 원이었습니다. 뗄조편법은 명나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청나라 강의제 때 지정은제로 바뀌기 전까지 시행이 되었지. 맹한모국제를 실시했던 건 금이었고요. 정답은 5번.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하였다가 바로 송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40%가 넘는 오답률은 다 표시를 해뒀는데, 선생님 쉽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오답률 40%를 넘기는 문항들이 많더라고. 그런 문항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볼게.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정복민을 헤일루타이라는 예속농민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이죠. 스파르타지. 다수의 헤일로타이를 지배하고 정복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소수의 시민들, 소수의 자유민들이 강력한 전사가 돼야 됐지. 그래서 공동식사, 군사 훈련을 받았던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카르타고 등의 여러 도시를 세웠던 건 페니키아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무찔렀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의 지그라트라는 신전을 축조했던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건설 했던 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내용이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구분하는 문제. 진짜 오랜만에 르네상스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죠. 르네상스의 R2가 바로 어디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재생,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지. 페트라르카라던가, 바로 정답 들어가 볼게요. 2번. 보카치오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다. 이런 내용들이 14에서 16세기까지 굉장히 발전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1번에 루소, 사회계약론에서 일반 의지를 선포하다. 18세기의 내용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뉴턴, 프린키피아에서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다. 17세기 과학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고전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하다. 18세기
자유방임주의의 시작이었자. 5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던 건 13세기 중세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